단 한 번의 고개, 농심배 최종국입니다. 4연승에 도전하는 이세돌 구단. 타이밍은 패를 걸어야 되는데, 분명히. 아, 지금 패를 사실 걸어야 말이 됩니다. 그리고 패를 걸지 않으면 그 저치고 호구 친 수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요. 오, 또 이 타이밍이에요? 아... 패감을 만드는 의미가 되나요? 타이밍이 너무 애매한데요. 사실은 지금 안 받아도 되거든요. 아, 흙이요? 예. 흙 거기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패감으로 중앙을 두 번 두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가 자체로 집으로도 크긴 큽니다. 여기가 한 다섯 집에 막아놔야 또 뒷맛도 있고 또 여기 늘면 약간 또 뒷맛이 또 여기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 너무 여길 따내고 싶은 장면이거든요. 커제 이걸 따 이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길 둔 거는 아, 왜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아, 이세돌 구단의 그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거기가? 아무 그 이유 없이 두진 않았을 텐데 분명히 그 깊은 뜻이 있을 텐데 네. 아, 뭐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커제면 저는 그냥 숨도 안 쉬어요. 그래서 무조건 따내요. 그냥. 무조건 일단 거기 따내고 볼 것 같아요. 에이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따낼 것 같아요. 아, 따내네요. 아니 왜 지금 이 순간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여기를 놓는지를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뭐 수가 여기 날 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뭐 전혀. 바꿔치기가 됐는데요. 아니 뭐 바꿔치기가 아니고 그냥 끝내기 한 거죠. 그냥 이으면 그만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한 다섯 집 없앤 건데. 네. 이거 지금 빵 따냄하고 이 다섯 집 없앤 거하고 비교가 되나요 지금? 여기를 아까 흙이 뭐 막혔으면 이쪽에 수가 나면 모르는데 수도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아, 저는 아무리 봐도 의문입니다, 거기는. 혹시 뭐 호구해서 가르고 나오거나 하는 거 없나요? 여기요? 네. 안 받아요. 이쪽 두죠. 아. 이걸 뭐 끊어도 아무 의미가 없... 끊었을 때 여기 받아야 되면 모르겠는데 네.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그럼 석점을 움직여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피곤해졌습니다. 거기 일단 한 점 빵 따냄을 하는 순간에 전체가 일단 좀 예, 어, 일단 뭐 나오지만 호구 가네요. 지금 이걸 두거든요. 이설보단 이걸 밀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이걸 두면 그냥 또 이런 데를 가버리면 어떡하죠? 이게 지금 넉점이 크지도 않은데요. 아예 여기도 그냥 입구자를 둬버려요. 그냥 아끼지 말고. 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걸 잡든지 이걸 잡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잡으라 그러면 네. 작습니다. 이게 지금 몇 집입니까? 여기가 지금 집 들어간 게. 한칸을 뛰어버리고 이것도 잡은 건가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커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예 백이 이 교환은 네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패 맛이 있기는 한데 아, 이건 패라고 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예. 이렇게 두고 패를 걸지 않고 그냥 이어버려도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이렇게 두면은 뭐 이렇게 끊어서. 이걸 이렇게 둬도 돼요. 여기 못 끊으니까요. 네. 그럼 여기만 다 잡혔잖아요.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붙이는 거 말고를 예, 봐야겠네요. 커제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 나가야 아, 됩니다. 예, 이거 안 나오는군요. 나가면 지금 안 돼. 졌습니다, 이거. 그 도를 버리면 졌어요, 지금 미소조구단. 아, 이렇게 되면 자꾸 흐름이 아까 제가 좀안 좋게 봤던 거 있잖아요. 이 돌이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가 집이 다섯 집밖에 안 되면 집니다. 이런 바둑을. 그림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바로 패를 걸어가는 게 어렵다고 보고 중앙을 밀어갔던 건가요? 일단 이세돌구단은 여기 집을 좀 지웠다는 데큰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좀 두터운 장면인데 요 두터운 게 없어지고 이제 흙이 이쪽 부분만 보면 좀 열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돌이 만약에 타겟만 잘 되면은 여기가 뭔가 좀 열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흙은 집으로는 사실 요한 점만 잡은 거기 때문에 집을 많이 득본 게 아니 없어요. 여기 사실은. 오히려 여기 집 부서진 게더 집으로 손해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세돌구단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버티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최대한 버티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으니까 버틴다는 건 불리하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보통. 네, 예. 그런 뜻으로 해석이 해석이 되는데요. 되니까요. 예. 지금 그래서 조금 상황 자체는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이세돌구단 자체가 원래 그 약간 비관파에 가깝거든요. 항상 그리고 치열하게 두고 유리해도 예, 이렇게 잠그는 스타일이 아니고 수가 보이면 뭐 바로 응징하는 스타일이기 네. 때문에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 점은 이제 커제도 비슷한데요. 커제도 수가 보이는데 안 두지는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참 이것도 묘한 타이밍인데 왜 그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둬서 여하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패를 버티는 거는 패감이 만만치 않다고 본것 같아요. 한번더 밀어붙입니다. 이세돌구단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기사이기도 하니까요. 예. 오늘 정말 그 확실하게 대표할 수 있는 기사로 예.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약간 그 알파고와의 전초전 느낌도 약간 또 있는데요. 두는데 감이 안 좋네요. 예. 상대가 저런 식으로 두텁게 둘 때는 유리하다는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커제가 저런 걸 그냥 알기 쉽게 두텁게. 지금 사실 저수 말고도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알기 쉽게 둔다는 것은 예, 흐름이 좋다라고 지금 보고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받을 때 그냥 정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지금 집으로 계속 벌려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죠. 지금 딱 애매한 수인데. 네. 그냥 진짜 이겨 있으면 이렇게 막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끝내기로 백이 상당한 득을 봅니다. 네, 이건 백도 많이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나갔을 때 이거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살았을 때 여기 집을 벌었잖아요. 여기 몇 집이라도. 아까 제가 여기 여덟 집밖에 안 봤는데 그럼 여덟 열 열세 집이라 납니다. 집으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조금 그 흑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밑으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진행은 지금 이세돌 구단의 거의 뭐 무한 버티기인데요. 그 특유의 이세돌 구단 모습입니다. 상대가 뭔가 조금 그 낙관하는 것 같은 분위기일 때 그때 이제 한껏 얻는 건데요. 이어서 뒀네요. 예, 이어서 뒀습니다. 지금 허재도 여유가 별로 없네요. 예. 타협이 적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 커제가 붙이면 아까 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집이 적고요. 아홉 집 정도. 문제는 여기가 이제 몇 집이냐입니다. 이쪽은 이세돌 구단의 그 선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런 정도로 만약에 막혔다. 네. 근데 이게 후수로 막혔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거든요. 가령 이런 자리가 또 선수입니다.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가 한 14집 정도 납니다. 네. 14집이 납니다만 여기 입구자를 선수로 지금 공짜로 했죠. 아까 전에 흑이 여기 계산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10집으로 봤는데 여기가 18집 난대요. 아, 18집이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100도... 이 그림은 득실이 없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5집 봤는데 14집 되니까 9집 늘었지만 여기 8집 늘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면 한 집밖에 안 는 거잖아요. 이거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커제가 좌상 막으면서 그냥 끝내기로 가요. 아, 귀를 막았는데 아, 반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의미가 있어요. 약간 여기에 왜 의미가 있냐면 이걸 막는 것 자체가 크고요. 만약에 안 받으면 커제가 이쪽에 수가 있어요. 여길 갖다 붙이면 대책이 없어요. 저 치면요? 얼루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간단하게 수가 나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맞보기죠. 바로 걸리는군요. 예. 받으려면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요. 네. 이수를 빠져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걸립니다. 끊고 여기를 두면은 딱 걸렸죠. 안 돼요. 아, 그거 바로 가네요. 이세돌 구단 그거 뭐 못 본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결정타를 맞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봤죠? 제 판단이 맞으면 받을 때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이어서도 안 되는 건가요? 아니야, 있는 거밖에 없는데 그건 자체로 너무 당했습니다. 어? 그거는 안 되죠. 나가서 끊는 게 있는데요? 이세돌 구단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요? 두 점을 주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걸 두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혹시 하나요? 중앙을 잡으면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단 이건 당하고
이걸 잡고 열, 열둘, 스물. 백이 한 쉬운 다섯, 아 쉬운 다섯 집은 좀 넘고, 쉬운 다섯 집 약간 두텁다고 한번 봐주시고요. 네. 열,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 스물, 서른, 마흔. 쉬운 다섯. 이건 졌는데요? 부족한가요? 예, 이건 졌습니다. 그 두터움을 더 살릴 수 있더라도 부족한가요? 아, 이거 또 하나가요. 지금 여길 둘 때 이쪽으로 끌면 또 어떻게 두나요? 이것도 이렇게 끌면 이게 더 강력하네요. 지금 흙은 여하튼 이 돌만 잡으면 되니까요. 이 돌을 잡는 순간에 여기 끊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진짜 그렇네요. 여기를 끊는 거네요. 이걸 끊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집으로도 득이네요, 흙이. 그 와중에. 네, 그냥 끊는 게 정수예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두 점을 버려야 됩니다. 얼마만큼의 차이인 건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두고요. 제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이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네, 그렇지. 이건 아니고요. 여기 무조건 잡아야 되고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나중에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군요. 근데 흙이 이렇게 둬도 그러네요. 이거는 집으로는 이게 정수긴 한데 네. 이렇게 그냥 끊어 잡힌 거하고는 차이가 없네요. 집은 네. 집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네요. 다행입니다. 제일 큰 차이가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띄어서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받지 않으면 많이 당합니다. 여기 둘 때 이걸 빠지면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다행이네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흙돌 차례니까 지금 커제는 여길 가겠죠. 그럼 이거 끝내기는 당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당하고 여기는 단수 칠 거고 여기 하나 당하고요. 여기 하나 교환하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보고 네. 그리고 커제가 여기 어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을 지우러 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우면 여기가 둘, 넷, 여섯, 한 일곱 집 정도,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서른, 서른넷. 그러면 마음, 마음도 마음에 만나서 만나서 쉬운 한 쉬운 여덟 집 정도 백이 납니다. 네. 쉬운 여덟 집은 좀 더 나 한 60집 정도 나겠습니다. 60집 열, 열둘, 열넷 여기 14집이고요. 여기까지 32집에 34, 36 36이고 여기가 서른 한 일곱 집 정도. 37집 정도. 예.
나고요. 38집. 여기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37집입니다. 네. 아까 몇 집이었죠? 37. 그럼 일은 37? 여기 14집이었고. 그러니까 37집. 네. 38, 39, 40, 41, 다른 쪽도 42집. 37이었는데요. 44, 46, 48, 50, 52, 53, 54, 56, 60집. 74 정도 나는 거죠? 네. 그럼 14집. 이거는 불리한데요. 정도? 이거는 불리해요. 근데 김성룡 구단이 그렸던 것보다 더 되나 봐요. 물러섰죠? 아, 그렇군요. 여기가요. 네. 제가 이거 하나를 간과한 게 있군요. 여기가 이제 아까 이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나오고 이쪽을 두니까 끝내기가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치고 이게 되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요거는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한 집 갖고 여기서 한 두 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이거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그럼 두 집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도 아직은 12집 정도 차이인데. 약간 불리합니다. 네, 12집 정도. 그러니까 12집인데 이제 백둘 차례니까 한 수가 7집 정도 이상 되면 모르는데 네. 그 정도는 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조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끝내기의 수순을 좀 틀어가는 방법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그냥 알기 쉽게 정리가 되면은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불리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는 그래도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두면 네, 맞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걸 막고 이렇게 뛰는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네. 네. 이렇게 제가 보는 걸로는 약간 불리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뛰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걸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상당히 좀 차이가 그래도 있습니다. 난 끝내기로 백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찾아낼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저는 진 건 줄 알았는데 여기를 잡으니까요. 여기 이런 게 둬도 이쪽에 관계가 없잖아요. 네. 이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득이 좀 있네요. 예. 네, 끝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뭐, 네. 어차피 최종국이니까요. 지금 이슬 구단이 시간을 계속 벌고 있는 이유는 여기 지금 손을 뺄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길 뛰었잖아요. 지금 그제가 네. 이건 그냥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여기 선수를 원래 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길 뛰었거든요. 근데 커제가 여길 뛰었다는 얘기는 크지 않음에도 둔 거는 뭐냐면 선수란 얘기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선수니까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이슬 구단은 이게 확실히 선수냐라고 보는 거죠. 선수가 아니라면 아니면 지금 손 빼는 거죠. 우변으로 갈 수가 있는 거군요. 당연히 여기 가야 돼. 이게 지금 몇 집짜리인데요.
받아만 준다면 역으로 여기 젖혀 있는 것까지. 네. 아, 이북은 수익기를 위해서 지금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호주도 만약에 이게 선수가 안 되면 당연히 여기부터 입구장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건 계속 시간 연장입니다. 선수 권리의 의미도 있고요. 뭐 이건 당연한 진행인데도 시간을 벌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괜찮은 것은 커제도 이제는 초익에 몰리니까요. 지금쯤은 몰렸겠죠? 예, 이제 몰렸겠죠, 설마. 예, 몰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너무 빨리 두니까.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끝내기를 잘하는 기사입니다. 받았어요. 또 받을 거면 요 교환을 먼저 하고 받는 거죠. 예. 요 아, 이런 것도 아주 정교합니다. 는 받아야 한다는 이세돌 구단의 판단인데요. 아, 그 기분은 굉장히 나쁘네요. 뭐가 찜찜하게 거기서 계속 뭘 두니까. 항상 그 구리 구단과 이세돌 구단 그 패턴을 보면은 초반에는 구리 구단이 단연 앞서가다가 네. 중반에서 이렇게 크게 하지 못하면 구리 구단이 이기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중반에 이세돌 구단이 많이 따라잡으면 끝내기에서 역전하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항상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가면 이긴다는 전략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커제도 그 구리만큼이나 초반을 참 잘 두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은 구리 구단보다 끝내기는 더 정확합니다. 요 커제 선수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고전하는 겁니다. 아, 계속 찝찝하게 두네요. 아주 그냥. 혜성처럼 등장한 커제 구단의 약점을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기사들이 타겟을 커제로 삼고 있으니까. 네.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기사들이 커제의 바둑을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도 커제 아닙니까? 예. 뭐 우리나라 기사들은 뭐 그냥 커제 전문반이 생겨야 될 정도니까. 지금 이제 노출된 다음부터는 또 다르죠. 네. 한 칸 물러서서 받는군요. 그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두면은? 아, 그냥 이렇게 두고 살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걸 허용하나요? 이렇게 되고 이게 뚫리는 게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두터운 것 같은데요, 이 뚫리는 게? 아, 혹시 이걸 두면 이게 막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거는 못 살았습니다. 그냥 뚫려준다는 얘기네요. 네. 거기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고요. 이건 뭐 안 막을 수가 없. 이건 뭐 이걸 당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미세한 바둑에서 이런 끝내기를 역으로 당하는 거는 그냥 졌단 얘기입니다. 덤이 날라간 거예요, 한마디로. 받아야 되는데. 미세도구단 이렇게 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저는 이렇게 받으면 또 요괴 선수거든요. 네, 두터움인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 빠지는 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그럼 여기가 지금 한 집, 두 집, 세 집이 그냥 거의 공짜로 생긴 겁니다. 아. 비마 끝내기를 당하는 게 낫다고 봤군요. 못 견디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못 견딘다는 얘긴데. 또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면. 네. 커제가 요걸 안 한 게 그나마 오히려 낫다고 볼 수도 있는. 요거만 안 하는 건 참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두었으면 그때는 이렇게 이어야 되는 장면이니까 네. 요거보다는 지금 여기 는 게 좀 더 집으로 튀기잖아요. 그냥 이건 순전히 우리 쪽 입장에서 그냥 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만 비마 달리기는 아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냥 다섯 집 끝내길 공짜로 당했습니다. 아, 그 자리도 네. 흙이 가네요. 아니 다섯 집을 그냥 당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그냥 띵한데요. 이렇게 우변 중앙이라도 조금 더 만들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중앙 여기요? 쪽에. 여기요? 네. 근데 여기는 둬야 되죠? 이거는? 이거 두는데 이거 진짜 다섯 집 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선수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톡 뛰면 네. 여기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 언저리가. 이렇게 둘 필요도 없나 봐요. 그냥 아예 이쪽으로 뭐 이렇게 두면 여기가 몇 집 안 납니다. 예. 거기는 뭐 그런 자리고 나중에 결국 이걸 둬야 되는데 선수를 잡으려면 이걸 둬야 됩니다. 그럼 이 따내는 게 선수예요. 또 끊는 게 있어서 이게 생기죠. 뒷맛이요. 네. 아, 비마 달리기 당하니까 집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아예, 방향이 중앙 쪽으로 예, 가는군요. 노선을 바꿔버렸는데 지금 막고두면 그냥 졌어요. 지금 미세도구단.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좀 더 복잡한 걸로 둬야죠. 예, 그냥 알기 쉽게 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둑을. 지금은 뭐 본능적으로 네. 그냥 가면 졌으니까 비트는 겁니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은. 뭐라도 해봐야 되죠? 네. 중앙을 젖혀서 한 번 더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수가 좀 되면 좋겠는데요. 아, 근데 이게 뭐... 아, 맞네요. 일단은 네. 두네요. 여기를 두면 이걸 언제 두는지가 또 바로 두면 너무 악수 같거든요. 아... 근데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건 또
이 수가 통하면은 가능한데요. 그럼 중앙에 꽤 났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다 죽었습니다. 여기가 안 되죠? 네. 그럼 아까 끊었을 때 처음 보여주신 대로 단수를 먼저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두죠? 네. 그럼 여기 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끊어가지고 잡혀요. 이렇게 둬도 곤란하고. 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무리 같아요, 지금은. 이거 두면 그럼 이걸 두고 여기를 이을 때 이거 밀면 못 받아요, 여기를. 네. 못 받으면 그렇다고 넣을 수도 없고 이걸. 몇 집 안, 사실 이렇게 두면 이거 몇 집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여기 이런 거 끝내기 당하는 게 더 아픈 겁니다, 사실 여기가. 네, 그래서 저는 잊고 두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나요? 이사돌구단은 끝내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따내면 잊고. 이건 뭐 여기 지금 집이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집 늘었는데 두 집 네 집 다섯 여섯 일곱 여기만 일곱 집 늘었고 여기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집이?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반대편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끝내기가 이게 왜 이게 치명타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건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런 끝내기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요. 여기 막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 백이 막았다고 가정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 둘, 여기 네 집이 없어졌어요. 백이. 그리고 여기 흙이 한 집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나중에 여기를 두고 이걸 이어서 이제 여기 지금 조이기가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선수가 되면은 여기 사는 맛도 생겨요. 예. 뭐 가령이요. 뭐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섯 그냥 이런 거 없이도 다섯 집 지금 손해 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오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다섯 집에 플러스니까 이거는 거의 덤이 날아간 거예요. 또 이제 후수가 아니고 선수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른데 아무리 큰 끝내기를 하더라도 만회가 안 됩니다. 저런 걸 당하면. 여기서 더 보여줄 거 없나요, 이세돌 구단? 근데 여기는 거의 외길이라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뭐 더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이거는 뭐. 받고 예 거의 외길이에요 지금 예 이거 두고 외길이에요 외길 이거 치고 나가고 단수 치고 따낼 때 여기 있고 이거 뭐 시원하게 따낼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큰 데가 없으니까 따내버리면 여기 두는 거 정도까지는 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가는군요. 예, 이 그림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는 그림입니다.
뭐 그냥 나가지도 않네요. 한번 뭐 비튼 정도인데 네. 뭐 다시 나가고 잡아야 되는 거. 뭐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흙은 나가고 잡는 거예요. 거기. 좀 달라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번 해보죠, 다시. 여기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건 하나 해놓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열 하나. 뭐 없다고 치고 그냥 열. 최대한 그냥 우리 쪽에서 유리하다고 유리한 쪽으로만 계산해 볼게요. 10집 정도 다 정리가 되고 10집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까보다 좁혀지기는 했네요. 아까 전보다 좁혀진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전에는 12집 정도의 이세돌 구단이 둘 차례였으니까 그땐 둘 때가 많았잖아요. 아... 네, 많았잖아요. 지금은 둘 때가 점점 없는 상황에서의 관계니까 혼자 그냥 선수로 넉 집 이상 득볼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진 건 아니고요. 약간 진 건데 역전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 프로들은 뭐 조금 지나 많이 지나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프로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기는 게 뭐 목표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보면 점점 그 둘 곳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여기는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커제가 흙이요? 네, 이거 두고 따내야지 이걸 둬도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아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집이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이렇게 돼서 여기 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 아 근데 어차피 여기가 지금 크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받은 것은 여기를 이으면 이제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제가 그걸까지 계산하고 둔 건가요? 이게? 아, 거의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끼우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맛이 있고요. 먼저 이 교환을 해두면 예, 맛은 없었는데 네. 대신에 그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아야 되잖아요. 예. 따내는 게 선수예요.
그게 정말 저희가 이제 화가 날 때 이런 장면을 저희가 이제 욕 나온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걸 공짜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 열받네요. 제가 이걸 지금 그냥 따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거네요. 어차피 이쪽 둘 수 있고 나중에 예, 욕 끝내기를 어차피 당한다면 네. 욕 끝내기를 당한다면 돌이 여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야 욕 끝내기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백도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끝내기 자리가 있다면 어디가 되는 거죠? 아, 다 뒀죠 이제는. 예. 더 없나요? 뭐 보시다시피 다 뒀어요. 흑이 아까 전에 이 부근이 뭔가 조금 찜찜함이 있었는데 흑이 이걸 막고 이걸 나와서 끊어잡고 물론 백도 여기를 잡았습니다만 이게 득실을 떠나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별로 해볼 곳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세도 구단 입장에서는 좀 약간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좀 해볼 곳이 많아야 되는데 네. 어지러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아, 졌네요. 예살 구단 그 뭐 따냈다는 것은 커제 구단 따냈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따낼 장면이 아닌데도 따냈습니다. 이건 뭐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세돌 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이세돌 구단 오늘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팬 여러분들께서 예,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종구까지 끌고 왔잖아요. 네. 예, 여하튼 이세돌 구단이 끌고 온 건데요. 예. 사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럼요. 지금 마지막에 남은 선수들은 정말 그 각 나라를 최고로 대표하는 선수들 아니에요. 네. 예, 최고의 선수들 아닙니까? 예,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지금 3연승을 거두고 마지막까지 온 거였거든요. 예. 분명 좋은 수들 보여주면서 흐름을 가져오는 듯이 보여줬거든요. 네, 역시 김성룡 구단이 가장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간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죠. 예, 마지막에는 결국 그 시간이 결국 영향을 미쳤고요. 아 역시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초반에 역시 안 풀린 게 중반에 계속 뭔가 잘 되고 있는데도 바둑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 확실히 그 이세돌 구단의 그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슬로우 스타터거든요. 예, 초반이 잘 안 풀리면서 초반이 잘 풀리는 날은 거의 완승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초반이 좀 안 풀리면 중반전에 이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역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바둑은 역전까지 갈 만큼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중반전에 정말 타계도 멋있었고 그 바꿔치기 하는 과정도 참 좋았고 그런데도 냉정하게 판세를 정확 이렇게 판세를 그 점검해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건 뭐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전투에서 잘했음에도 별 볼 일 없었던 거는 초
초반이 나빴던 겁니다. 예. 초반 역시 김성룡 구단이 좌상과 우하 진행에서 네. 좀 놀랐었는데요. 그거는 뭐 확실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잘 싸우고 선전했습니다만 커제가 혹시 전체 형세를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부분 부분에서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예. 분명 당황했을 법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역시 그동안 그 초반부터 시간을 좀 만배했던 것이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던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그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에서도 네. 시간이 있으니까 냉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커제의 오늘 그 승리의 원동력인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세돌 구단은 그 시간 초반에 또 안 풀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반에는 뭐 냉정하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보는 쪽하고 예, 못 보는 쪽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그것도 다 실력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예, 커제 구단 나이 때에는 그런 바둑을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뭐 이창호 구단한테 예, 그런 그 스타일로 많이 이겼었죠, 사실. 예. 이창호 구단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창호 구단의 팬 여러분들은 바둑을 시간으로 두느냐는 얘기도 많이 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시간 공격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또 이세돌 구단이고. 거기가 두 집자리네요. 예. 선수 두 집자리. 지금은 이제 두 집자리밖에 없습니다. 예. 다 뒀단 얘기죠. 사실 뭐 커제도 이런 농심배 첫 출전에 주장이라는 부담감을 갖고는 있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커제는 그냥 다른 일반적인 사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별로 그런 걸 부담을 안 느끼는 기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과연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예. 이 바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좀 기존의 프로 기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더 좀 걱정스러운 점은 이 처음을 잘 또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커제가 주장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런데 처음에 그 실패를 한번 맛보면서 그 부담감이라는 걸 이제 겪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또 그냥 무난하게 없이 넘어가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그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기사들은 계속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둘 거고 반대로 이제 커제는 그쪽에서 이제 해방된 상황으로 둘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몽백카페라는 큰 대회가 끝나자마자 두 달 만에 대국이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 선수의 약점이 어디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분명한 점은 이런 건 있습니다. 예. 계속 우리 그 어린 기사들이 커제에 대한 파해법을 계속 얻고 있는 중이다. 네. 데이터를 얻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은 많이 연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단한 점은 남들이 다 연구하고 본인을 타겟으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그 정상의 자리를 지킨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대단한 거죠. 물론 올라가는 것까지도 대단한 겁니다만 그다음에 본인이 그걸 수성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잖아요. 예. 사실 뭐 커제도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서 공부해온 세대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 커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의 자리에 올라온 건 잠깐이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또 세계적인 기사가 될 수도 있는 거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세돌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 같이 한 10년 이상을 또 이렇게 계속 정상권에서 있다면
또 그만큼의 또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뭐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있고 세돌 구단도 오늘 바둑에서 뭐 그렇게 크게 예,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 예, 세돌 구단은 뭐 큰 승부를 많이 경험한 그런 기사니까 예, 오늘 패하더라도 빨리 털어내고 네. 알파고와의 대국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 전 인터뷰에서도 저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알파고와의 대결은 사실 그 바둑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예. 만약에 진다면 저희들 존재 가치가 사실 없어진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단한 자존심이 걸린 그 시합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사뿐만 아니고 중국 기사, 일본 기사도 모두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프로 선수들은요. 한 판이라도 진다면 저희는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정말 그동안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이 많기는 했지만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라고 하잖아요. 당분간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 뭐 몇십 년 안에는 인간이 지는 일은 없다고 저희가 호언장담하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 얘기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아직 안 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가 됐으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알파고의 그 위세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인간이 안 졌으면 좋겠어요. 네. 바둑이 마무리가 됐네요. 네. 커제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세돌 구단 중반전에 아주 잘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초반에 좀 잘 안 풀렸고요. 그것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중반에 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유지가 됐고요. 네.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에 여유가 있었던 커제가 결국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마지막 순간에는 뭐 최선을 다했지만 네. 최고의 수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심배는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시합입니다. 네. 현재 이세돌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좀 짧죠. 짧습니다.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것이 또 프로의 입장인 건데요.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잘 싸웠고 수고했다라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앞으로 커제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타겟이 딱 한 명이에요. 중국을 이기려면 커제를 이겨야 됩니다. 그 커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농심배 중계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성룡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